안녕하세요. MBC 축구 해설위원 서영욱입니다. 최근 들어 토트넘 지킬앤하이드 같은 경기들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전반전엔 준수한 경기력으로 앞서 나가나 싶더니 후반 들어서 실점하는 경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이 전반전 성적만으로는 리그 2위인데요. 후반전 성적만으로는 리그 11위로 축 처집니다. 전반과 후반이 이렇게 달라서야 탑4 진입은 정말 쉽지 않지 않을까요? 최근 약체들과의 경기에서도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토트넘 걱정하는 소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세필드전을 앞두고 최근 토트넘이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고요. 이 경기가 중요한 이유, 이 경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고 있어도 불안한 남자, 무리뉴 감독의 토트넘이 내리막길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선제골 넣고 잠그다가 후반전에 동점골 먹고 비기는 패턴이 너무 자주 반복되는 그런 팀이 돼버렸어요. 여기 이 숫자는 토트넘의 최근 슬럼프를 말해주는 지표들입니다. 토트넘이 리그 최근 4경기에서 앞서거나 동점으로 가다가 막판에 실점을 하면서 승점을 놓치는 경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동점골이나 결승골을 내주면서 잃어버린 승점이 벌써 최근 4경기에서만 7점입니다. 자, 여기서 80일은 크리스탈 팰리스전 슐러백에 1대1 동점골을 내준 시간이고요. 90은 리버풀전에서 피르미노에게 2대1 극장골 얻어맞았던 시간. 그리고 86은 작년 마지막 경기였죠. 울버햄튼전 전반 1분에 은돔벨레가 넣은 골로 내내 앞서가다가 막판에 1대1 동점골 내줬던 시간이고요. 74는 이제 바로 지난 목요일 새벽이었죠. 풀럼전에서 1대1 동점골 허용했던 시간입니다. 이 중에 3경기가 1대1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이렇게 특집기사까지 나왔어요. 토트넘에서 1대1은 어떻게 무리뉴의 새로운 클래식 스코어가 되었나? 네. 완전히 무리뉴하고 이 토트넘 팩트폭행하는 제목이죠. 바로 그 1대1의 남자, 조세 무리뉴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약체죠. 셰필드 유나이티드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일요일 밤 11시에 킥오프하는 경기. 만일 이거 승리 못한다면 토트넘 올 시즌 정말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셰필드가 아직까지도 1승밖에 못한 리그 완전 꼴찌팀인데요. 바로 지난 주중에 뉴캐슬 잡고 첫 승을 거뒀죠. 하지만 이런 리그 완전 꼴찌팀이라 하더라도 토트넘이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상대라는 거. 야, 토트넘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이게 최근 6경기 성적으로 매긴 순위표입니다. 토트넘은 리그 최근 6경기에서 1승 3무 2패,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내고 있죠. 6경기 폼만 따지면은 프리미어리그 12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상위 10개 팀만 따지면 첼시 빼고 가장 성적이 나쁜 팀이에요. 최악이죠. 그러니까 최근 계속 그 내리막길이 있다는 겁니다. 중간중간 카라바오컵, 뭐 FA컵 이런 대회들의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약간 저희가 착시현상이 있는데 굉장히 리그에서 성적이 지금 안 좋습니다. 최하위인 셰필드 유나이티드하고도 6경기 성적만 비교를 하면 승점 2점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지금 토트넘은 아주 좋지가 않은데요. 셰필드가 최근에 뉴캐슬 잡고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막 바닥을 치고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내리막길에는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시합이 될 겁니다. 자, 사실 셰필드가 올 시즌에 정말 역대급으로 부진합니다. 지난 시즌에는 승격하자마자 정말 센터백의 오버래핑 전술, 뭐 그냥 짠물 수비까지 동원을 하면서 9위에 올랐던 이변의 팀이었는데요. 올 시즌은 지금 지난 시즌 전부 다 합쳐가지고 12패였거든요. 근데 올 시즌은 지금 시즌 절반이 지나기도 훨씬 전에 벌써 15패에 도달을 이미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8경기에서 1승 2무 15패예요. 정말 셰필드 팬들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경기 통틀어서 넣은 골이 손흥민 선수 혼자 넣은 골에 75%밖에 안 됩니다. 전반전을 앞선 채로 끝낸 경기는 단 한 번도 없고요. 선제골 넣은 경기도 18경기 중에서 5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셰필드가 이렇게 올 시즌에 리그 최약체 공격력을 가진 팀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18경기에서 9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두 자리 숫자 골을 못 넣은 팀인데 그 중에서 이제 오픈플레이 득점이 3골,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필드골 3골이고 페널티킥골이 3골, 나머지 3골이 어디냐? 바로 모두 코너킥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필 토트넘이 딱 약한 이 수비가 특히 이제 제공권 다툼, 그리고 코너킥 수비, 여기에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강한 팀이 바로 셰필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경기고 이길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경기지만 야, 이것도 1대1의 남자
또 이거 1대1로 비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이게 이렇게까지 된 게 모리뉴 감독이 토트넘 와가지고는 본인이 가장 잘했던, 과거에 잘했던 잠그는 걸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하던 대로 계속 잠그려고 하는데 이게 막 안 잠겨요. 인지 부조화가 올 만한 상황입니다, 지금 무리뉴 감독은. 원래 한두 골 넣으면 잠궜을 때 무리뉴 감독이 대부분 승리를 가져갔었는데, 아, 이 본인의 최대 강점이 지금 여기서는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이 과거에 팀이 어디를 맡든 일단 리드를 잡으면 웬만해서는 뒤집어지는 경기는 잘 안 했었거든요. 역전패나 무승부를 허용하는, 뭐 극장골 내주는 이런 거 잘 안 하는 감독이었는데, 올 시즌은 하프타임 스코어를 리드한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가지 못한 게 벌써 리그에서만 다섯 번째입니다. 전반전을 앞선 채로 끝났을 때 다 무실점으로 전반전 앞선 채로 끝났는데 이게 한 번도 승리로 못 이어진 케이스입니다. 이만큼 올 시즌에 무리뉴 감독은 지키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웨스트햄전은 뭐 그중에서도 정말 심했죠. 저거는 정말, 네. 전반전 3대0으로 끝나고 나서 막판에 이제 손흥민 선수 나가고 나서 막판 10분 동안에 3골 먹고 3대3으로 비겼으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올 시즌 토트넘의 어떤 흐름을 예언하는 어떤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그 뒤로 그런 패턴이 자주 나오더니 이제는 거의 뭐 징크스 수준이 됐습니다. 이게 좀 상위권 노리는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결과인 것이 죄다 토트넘보다 약체들과의 경기였다는 거죠. 순위 경쟁을 위해서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그런 경기였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홈 경기, 심지어 선제골까지 넣은 상태인데 승점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상대가 순위 라이벌들이었다면 이해라도 할 텐데 지금 이 팀들 순위 보십시오. 현재 순위가 뉴캐슬 15위, 웨스트햄 10위, 팰리스 13위, 울버햄튼 14위, 풀럼 18위입니다. 이런 팀들을 상대로 우선권을 갖고도 승점을 못 땄다는 거. 이거 다 이겼으면 승점 15점 가져가잖아요. 다섯 경기니까. 근데 이거 죄다 비기는 바람에 선제골 넣은 이 다섯 경기에서 승점을 10점이나 잃어버린 셈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시즌 17경기밖에 안 한 상태에서 정말 큰 손실이죠. 제가 올 시즌 토트넘의 현실적인 목표를 자꾸 탑4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승권에 가려면 일단 바텀 10이라고, 그러니까 하위 12팀, 하위 10개 팀들하고 경기에서는 승점 최대한 따내야 됩니다. 뭐 물론 놓치는 경기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선제골 넣고 앞서가는 경기들은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순위 경쟁자들 또는 상위권에 있는 팀들하고 홈앤더웨이에서 최소 뭐 1승 1패나 아니면 2무 정도 이렇게는 해야 상위 팀들하고 경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무리뉴의 토트넘은 왜 이렇게 선제골을 못 지키는 팀이 됐을까요? 왜 이렇게 경기력이 고구마인 팀이 됐을까요? 안 그래도 주말 경기 앞두고 가졌던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질문이 나왔더라고요. 무리뉴 감독님, 1대0으로 이기던 경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뭘 바꿔야 됩니까? 뭐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 굉장히 뼈아픈 질문이죠. 예. 답변은 상식적이면서도 좀 실망스럽습니다. 공격수는 골 넣을 수 있을 때 넣고 수비수는 실점할 만한 실수를 안 해야겠죠. 그러면서 무리뉴 감독이 풀럼전을 예로 들었어요. 상대팀 아레올라 골키퍼를 극찬하는 걸로 토트넘의 부진을 감싸긴 했지만 결국에는 기회가 왔을 때 승부를 끝내지 못한 거, 그리고 수비 실수가 실점으로 이어진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걸 해내고 말 거야, 뭐 이런 얘기였는데 본인 책임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포체티노 때랑 무리뉴 때 팀이 바뀌었잖아요. 확실히 앞서갈 때 지키는 팀으로 답은 솔직히 나와 있어요. 선제골 넣으면 우리가 봐도 눈에 딱 띄게 보수적으로 바뀝니다. 지금의 토트넘은 수비수들 내려오고 윙어들도 내려오고, 게다가 요즘 토트넘은 이제 스트라이커인 해리케인까지 너무 미드필드 쪽으로 많이 내려오면서, 저는 이게 토트넘의 패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최전방 3톱 중에서 케인이 중앙으로 내려오면서, 이게 그 뭐 감독이 시켰다기보다는 케인 스스로도 플레이메이커 역할에 좀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공격적인 성향의 풀백들에게 오버래핑의 자유를 주게 되고, 이게 후반전으로 들어오면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또 실점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게 백업 선수들이 토트넘이 좀 굉장히 부진하잖아요. 주전하고 격차가 많이 큽니다. 지금 뭐 가레스 베일, 모우라, 알리, 결국에 이 선수들이 계속해서 올 시즌이든 아니면 올 시즌 끝나거든 아니면 겨울이든 떠날 거란 루머들이 도는 것도 이런 상황하고 무관치가 않은 거죠. 물론 무리뉴 감독은 베일 거치 관련해 가지고는 뭐 팀 내에서 1도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좀 미묘하게 어수선한 상황인 겁니다, 지금. 결정적으로 무리뉴 감독이 명성답지 않게 교체 카드를 잘못 쓰고 있다는 거, 막판 실점이 늘어나는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그 원인이 아닌가. 울버햄튼전에서 은돈벨레 빼고 시소코, 손흥민 빼고 라멜라 투입해가지고 골 먹었죠. 리버풀전에서 베르베인 빼고 레길론, 그리고 손흥민 빼고 알레,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골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쏜나골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보수적인 교체, 그리고 딱히 바꿀 이유가 없어 보이는 교체,
이런 것들이 계속 매번 실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높이 싸움. 이거는 거의 뭐 매경기 위험을 초래하고 실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코너킥 수비할 때 보십시오. 다이어, 산체스, 토비 다 멍하니 보고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 케인이 오히려 내려와가지고 혼자 날아다니면서 걷어낼 때가 많습니다. 아니 토트넘 선수들은 왜 공중전에 참전을 안 합니까? 멍하니 서서 슈팅을 허용한 장면들이 너무 매경 많이 나와요. 그 타이밍을 놓치는 걸 수도 있고 위치를 못 잡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세피스 전술이 부족하거나 어떤 숙지가 덜 됐다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너킥 때 지역방어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코너킥 수비에서 이렇게 맨마킹이 안 되는 팀 프리미어리그에서 흔치 않거든요. 근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으로는 토트넘이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승부가 될 거라는 거죠. 최근에 득점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자, 무리뉴 감독 셰필드전에서 1대1의 남자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또 선제골을 넣는다면 이번엔 어떤 방식으로 후반전을 운영을 하게 될지 또 바로 그 다음 주에 리버풀전 굉장히 중요한 경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이 경기 아 그리고 호이비에르가 만일 셰필드전 경고받으면 리버풀 못 나오거든요. 이것도 관전 포인트, 또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안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셰필드 유나이티드전 일요일 밤 11시 입중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볼빠.